답안 작성 시 시간 배분과 답안 분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죠. 보시면 양가로 1번 시간 배분 75분 동안 50점 한 문제와 25점 한 문제를 풀이한다. 물론 이론상 꼭 50점을 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론상 25점 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론상. 근데 그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50하나 25하나 이렇게 예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50하나 25하나 나오는데요. 일단은 주의하실 게두 문제 중에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쓰실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50점 문제를 기가 막히게 쓰면 25점 문제는 포기해도 괜찮지 않느냐. 둘다 어설프게 쓸 바에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50점을 기가 막히게 쓰고 25점을 버려버리면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버리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크게 보면 버리는 과목이 한 과목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정규강의 듣는 분들한테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가장 힘을 줘야 되는 과목은 제일 못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과목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로 이거 하겠다. 안 돼, 안 돼.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못하는 과목은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두 곳도 떨어지니까 가장 힘을 줘야 되는 건 제일 못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망치는 과목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망치는 과목이 없으려면 망치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한 문제도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오케이. 그럼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10분 정도 목차를 잡으시고요. 목차라고 하는 게뭐다 쓰라는 게 아니고 대목차랑 주목차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목차 순서가 한번 보게 되면 이거 참고 답안 한번 아무 데나 펴보세요. 아무 데나. 아무 데나 펴보시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 저 시험 볼 때는 이 앞에 칸이 세 칸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세 칸이었냐면, 왼쪽부터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쓰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 하나로 통일돼 버렸죠. 그러니까 보통 맨 왼쪽에 집어넣는 게 대목차를 집어넣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목차 순서가 대목차를 로마자로 들어가고, 중목차를 보통 숫자로 들어가거든요. 소목차를 양가로 들어가고. 근데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강사와 따라서, 예를 들어서, 로마자 1번, 뭐 한글로 가, 뭐 영어로 A,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정답이 있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별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숫자로 가도 되고, 뭐 ABC 해도 되고, 막 양가로 가, 혹은 뭐 그냥 가나다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제일 로마나 포맷이니까, 이거 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방식을 맞추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내려간다 하면, 보통 이렇게 하고요. 더 들어간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좀 오바라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칸이 세 개라, 얘가 대목차, 얘가 중목차, 얘가 소목차 그래가지고 칸별로 집어넣는데, 요즘에는 한 칸이죠? 그러면 일단 대목차는 안으로 밀어넣어야죠. 그래서 먼저 1번 해가지고 뭐 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용을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다가. 한칸 띄고, 예를 들어, 로마차 2번에 뭐 법규정 한 거예요. 법규정 및뭐 취지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중목차로 예를 들어 법규정 잡아주고 싶은 거죠. 중목차는 밖으로 빼도 되고 안으로 넣어도 돼요. 이 선택입니다. 자기가 사람마다 이게 글씨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빼야지 예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넣어야지 깔끔한 분들이 있어요. 이건 한번 해보시고 본인 글씨에 맞게 하여튼 보기에 그냥 뭔가 좀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줄수 있도록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줄수 있도록 선택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목차부터는 밖 안으로 넣어버렸죠. 따로 빼는 게 아니라 중목차부터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뭐 법규정 했다고 치자고요. 좀 아, 답안 쓰고 뭐 2, 취지 이럴 겁니다. 그 안에 소모차를 넣을 거다. 그럼 또 쓰면 되지 뭐 이렇게. 그 밑으로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차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10분 동안 목차를 잡으라는 게막 이거 중대 소를 막다 잡아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대충 왁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로마자 1번에다가 서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법규정을 대충 소개를 좀 하고 뭐 예를 들어 취지를 소개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고서 여기서 로마자 2번에 요건 그래가지고 아 여기 요건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 하나 있었고 법규정상 요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해석상 요건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규정상 이게 예를 들어 이게 뭐 휴업상이라고 치고 근기법 46조에 있었지 다시 시크해놓고 해석상 아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키워드만 살짝 적어놓고서 이 정도 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막 양가로 막 동그라미 하라는 게 아니고 요거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 판례가 하나 있다. 관련해가지고 판례가 하나 있더라. 그러면 이제 대충 구조라든가 두 문자 있을 거니까 그 살짝 적어놓고 안 까먹게 살짝 적어놓고 요런 거 거칠게 해놓는 거라 10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어차피 우리 답안이라는 게 나의 글을 쓰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 우리 소설을 보더라도 기승전결이 중요한 것처럼 뭔가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뭔가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얘기가 흘러가야지 갑자기 이러다가 갑자기 팍 이러면 막장 들어가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뭐 숨겨진 아들이 돼. 막 이래버리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 맞추기 위해서 잡아놓는 겁니다. 빼먹는 거 없이 쓰기 위해서 이거 10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문 50점을 한 40에서 45분 정도 잘라야 되고요. 예를 들어 지금 한참 쓰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한 40분 넘어간 중이다. 그러면 적당히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래야 2문을 넘어가니까 이거 시간표분 따져야 됩니다. 2문은 재볼 때 20분 정도 잡아야 돼요. 이게 시간이 모자라. 20분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을 수 없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선이 15분이에요. 15분도 안 남으면 이거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넘을 수 없는 선이 15분이고, 근데 그렇게 돼도 15분 동안 제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분은 좀 세이브를 해가지고 2문에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량 대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분량이 많다고 저 비례해서 점수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분량이 너무 적으면 점수가 나올 리가 없죠. 왜냐면은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왔을 리가 없으니까, 너무 적으면. 그래가지고 최소로 권장드리는 게 50.6페이지. 6장이 아니에요. 6페이지. 그 다음에 25점이 3페이지. 최소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장하는 거는 84 권장드리고요. 근데 이제 63만 넘어도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63만 넘어도. 근데 이제 63도 안 되면 내용이 뭔가 빠졌을 확률이 좀 있어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되게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제 글씨가 너무 작거나 이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대개는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63 정도는 잡아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63만 넘으면 분량은 전혀 문제 안 돼요. 63만 채워지면. 그러니까 이거 분량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넘어갑시다.